네, 오늘 좀저 2교시가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안동우 이사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부분에 시간이 좀 밀려서. 아,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프닝벨 울릴 때까지 한 9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그 이전에 좀 들을 만한 이야기 듣다가 또 네. 장도 보고 또 나머지 준비해 오신 내용 듣고 오늘은 약간 좀 연장 수업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장은 어떤 거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제 거부터 좀 볼까요? 어제 네. 일단 어제 시장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조정을 네. 거쳤죠. 그러면서 다우나 S&P가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좀더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첫 번째 자료 보시면은 테슬라가 일단 S&P 500에 12월 21일부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네. 일괄 편입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그 자료 작성할 때한4.5% 정도 네.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수에 일괄 편입되면 이 S&P 500 지수를 추적하는 펀드가 약 네. 730억 달러 추가로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보시면 어제 줌 발표한다고 네. 실적했었는데 실제 발표하고 지금 시간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한 7, 8%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할땐 6%인데 좀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실적이 예상보다는 다잘 나왔습니다. 실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이제 유료 회원 수 증가분이 좀 둔화되는 느낌. 네. 그래서 좀 빠지고 기업 고객 에서 QOQ 기준으로 분기 대비 17%밖에 증가를 못해서 네. 이거에 대한 약간 실망감이 있고요. 그리고 소위 1년에 한 10만 달러 정도를 여기 줌에 사용하는 고객을 VIP 고객으로 이제 기업 고객이겠네요. 네네 1억 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금 증가 속도가 둔하다 보니까 약간 실망 매물이 조금 강한 것 같고요. 다음 보시면 좀 전에 이제 항공주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네, 항공주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 항공주가 델타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제 시티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 상태를 지금 보시면 지난 6월 기준으로 델타는 지금 올라섰고 유나이티드는 못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예.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아예 이제 바닥에 좀 박혀 있는 모습인데 좀 전에 이제 박세익 전무님 말씀하실 때 예. 보복 소비 이야기하셨는데 아직까지 미국 쪽의 시각은 미국 항공주의 매출 구성을 보면 예. 일반 그 여행 항공 하는 비중이 1년에 한번 정도 간답니다. 1년에 한번 가는데 그 비중이 이제 85%. 예. 그게 매출의 50% 정도 아, 차지하고요. 1년에 비행기 한번 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85%인데 예. 그게 한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15%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네.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출장을 가는 거죠. 비즈니스 출장을 가는 쪽이 15%인데 이게 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예. 그만큼 그 항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쪽은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네.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 세일을 보시면 11억 뭐 당연히 많이 110억 달러에서 빠졌겠죠. 35억 달러 예. 엄청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자료는 이제 델타 항공권인데 네. 비즈니스 클래스의 10에서 15%,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한10% 차지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다음 자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줄은 거를 3분기만 보시면은 예. 뭐 거의 10분의 1은 아니 9분의 1 토막 정도 날 정도로 많이 빠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그 델타가 좋게 유지하는 부분은 화물 수요, 그리고 델타 자체가 그 수익성이 다른 항공사보다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네, 예. 델타가 그나마 좀 낮고,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PRASM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예. 예, 이 지표가 이 가용 좌석 말당 승객 매출인데 네. 이 지표는 이 항공사의 어떤 매출 이런 것보다는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델타, 뭐,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전부 다 지금 3분의 1 가까이 빠지면서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진 흐름인데 지금 3분기에 보시면 더 많이 안 좋아진다는 네, 거죠. 예, 안 좋아지는 지금 그런 저게 녹색과 보라색이 있는데 녹색은 뭐고 보라색은 뭡니까? 녹색은 2019년이고요. 네. 예, 보라색은 2020년이니까 작년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시면 이후에 뭔가요, 저게? 저게 지금 첫 왼쪽 그림은 1월부터 9월까지의 PSA 그 좀 전에 말한 네. 네. PSRAMR 요 지표가 지금 1월부터 9월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예. 근데 3분기를 보시면 거의 두 배 이상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기 네. 때문에 예, 예. 상당히 재정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항공사에서 비즈니스 티켓 판매가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이 보복 소비, 소위 말한 아까 말한 보복 소비가 이거를 커버를 해줘야 될 텐데 네. 그러다 보니 위에 있는 제가 기사 두 개를 이제 끌어왔는데요. 항공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여행에 여행이 말라버렸다고 하면서 레저 트래블이 대신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우스웨스트 이제 CEO가 밝히기를 지난 앞으로 10년 동안 이거를 비즈니스 트래블이 네. 회복을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지난 19년까지 기준을 회복 못하고 그래서 레저 쪽에 여행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지금 전략을 밝힌 상태거든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여행이 보복 여행이 많이 있어야 기존 정도 할 수 있다는 비즈니스 여행도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여행도 다니는데 왜 비즈니스를 안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밑에 예. 차트 보시면 예. 예, 여행 그 이게 설문조사입니다. 내년에 네. 그러니까 CEO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예, 여행 그러니까 비즈니스 트래블을 삭감시키는 예산을 69%가 내년에 네 내년까지도 네, 비즈니스 여행에 대한 걸 삭감시킨다고 말. 이야기하고 있고요. 증가시킨다고 투자를 한다는 분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산을 네. 뭐 유동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29분에서 조금 이따가 이제 장 시작되면 지수 한번 보기로 하고요. 네. 장이 시작된 것 같네요. 지수 네, 상황 좀 먼저 볼까요? 30분이니까. 예. 시장을 보면요. 아마 장중에 선물이 플러스 났었기 때문에 예. 플러스로 시작. 네, 일단 나스닥은 어제 빠진 게 좀 적어서 그런지 네, 약보합의 시작 중이고 예. 네, S&P랑 다우는 강하게 반등 나오는 흐름인데 일단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가 네, 지금 거의 이제 $600 근처까지 네, 5% 예, 정도 강하게 예. 상승 중에 있네요. 상승 중에 있고 예, 좀 전에 봤던 줌 같은 경우는 한 10% 가량 네, 상당히 많이 이만큼 이 성장에 대한 갈망을 맞추지 못하면 예, 상당히 주가 조정이 좀 큰 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오늘 어제 이에서 모더나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던데 모더나도 지금 14% 예. 어제 20% 넘게 올랐었는데 175까지 지금 목표가를 200까지 올린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아 백신 개발 네. 성공에 따른 네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자 그다음 오늘 뒤에 할 거지만 이 퀄컴이 그 스냅드래곤 관련 세미나를 하거든요. 예. 그게 기대감에 지금 조금 149까지 전 고점이 150달러인데 예.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좀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좀 본다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아, 아침에 그 봤던 AMD 같은 경우, 예. 반도체 AMD 같은 경우 어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약간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예. 거의 조정 안 받고 있네요. 마이너스 1% 1%니까 뭐 네. 네, 크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다음 최근 어제까지 또 전기차 나머지 중국 관련 뭐 니오 같은 경우가 별로였다가 오늘 약간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 예. 네, 그다음 보시면은 지금 JD.com이 자회사의 JD 헬스라는 걸 이제 홍콩에 IPO를 한다고 지금 나와서 조금 강하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뭐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종목들 제일 많이 오른 쪽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예. 왜냐하면 나스닥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네. 다우 관련 종목들이나 S&P 500 관련 종목 쪽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은 지금 다우 기준으로 3만에 그 안착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예. S&P 500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지지선, 그러니까 솔리드한 어떤 견고한 그런 조정을 좀 거치는 모습이다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흐름이고요. 전체적으로 예, 나스닥이 낫냐, 다우가 낫냐, 뭐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가장 강했던 거는 나스닥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도 약간의 다우에서 예. 나스닥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아 최근에 다시? 예, 그러니까 기존의 대표성을 지니는 지수가 예. 최근에 반등은 나왔지만 네, 나스닥을 상대적으로 좀 더 예, 미국의 뭐 미국을 이끌어가는 산업 자체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크 위주의 산업이 미국 전체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예. 있는 게 사실이고 네. 다우가 그래서 예,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 예, 종목들을 정유주를 빼고 예, 예. 예, 테크 위주를 좀 많이 넣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앞으로 뭐 한두 달을 보든 뭐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든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기술주 할 거냐 아니면 컨택트로 돌 거냐 이제 이 판단일 텐데 네. 중요한 판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기술주는 좀 전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예. 밸류에이션 문제부터 해서 EPS 상승까지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그냥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못 사신 분 같으면 만약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뭐 조정을 좀 받는다면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 경제가 성장하면서 예, 예. EPS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는 뭐 기정 사실이니까 막 경제가 이제 회복을 해서 그 가운데 이 테크 쪽의 그 기술 분야가 실제 나머지 산업들의 어떤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예. 뭐 클라우드에 필요한 그런 부분 그런 게 필요 없는 산업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모든 비즈니스에 테크가 다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게 가면 테크는 안 간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기보다 같이 가는데 이 수요가 더 테크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다. 큰 차이 없을 걸로 보시는군요. 양쪽 뭐 저 네, 컨택트와 언택트가 앞으로 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이제 그 컨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눌려있던 예. 게 강하게 예. 수요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수익률 면에서 강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게 강하다고 해서 반대편이 약하다 이런 네. 느낌은 아니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자료 잠깐 예. 네, 한번 내용 좀 볼까요? 네. 네. 보면 니콜라 같은 경우 지금 예.
니콜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공매도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규모만 16억 달러의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총 그 5,700만 주 이상이 지금 공매도 물량입니다. 네. 유통되는 물량의 이제 42.53%가 네, 공매도고요. 네, 대차 수수료도 뭐 이거 빌리는데 한 7.3% 주고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니콜라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좀 강하다.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군요. 네, 예. 지금 GM 같은 경우 지분 인수랑 그 이 베저 니콜라의 베저 생산하는 계획을 철회했거든요. 어제 네, 그래서 예. 주가가 폭락했는데 여기에 덩달아서 이제 공매도도 계속 급등하고 있어서 약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소형주 그리고 예. 기타 밸류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었는데 이 그림은 장기간의 월간 차트입니다. 예. 이게 어떤 거냐면 라지 캡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대형주를 대표하는 티크가 OEF인 S&P 그 100 S&P 500이 아닌 100 네. 순위가 1등부터 100등까지의 ETF. 그게 OEF고. 네. 예. 근데 스몰캡 ETF가 러셀 2000인 IWM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ETF를 이 나눈 값인데요. OEF로 IWM을 나눈 값인데 이게 올라가면 네. 이게 올라가면 대형주가 좋다는 뜻이고 예. 빠지면 소형주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예. 최근 마지막에 보시면은 조금 빠져서 최근 그런 흐름인데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50개월의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아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시적으로 스몰캡이 좋을 수 있지만 결국 대형주가 장기적으로는 좀 더 앞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예. 시각인데 제가 기사 그 기사 중에 지금 박스권으로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마켓워치에서 나온 기사 중에 내년에 러셀 2000이 0.1%밖에 지금보다 못 올라갈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 뜻은 지금 이런 일시적인 추세고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대형주 쪽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뜻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차트는 이거는 그 추측은 어떤 근거를 혹시 한 겁니까? 어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것이 대형주가 좋을 것 같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흐름 자체를 보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네. 그러니까 2000년부터 해서 2020년 이후로까지 보시다시피 예. 상대적으로 스몰캡의 성과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바뀐 거는 2014년이 지나서부터 예, 예. 흐름 자체가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거죠, 대형주로. 그러면은 보통 한 10년 사이클 이상으로 예. 흐름이 바뀌는 건데 아직 대형주가 바통을 소형주에게 넘겨주기에는 완벽하게 넘겨주기에는 그 흐름이 너무 짧았다 아니다. 이거죠. 대형주가 그동안 즐긴 기간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은 러셀 1000입니다. 그러니까 러셀 지수의 1등부터 1000등까지의 예. 그 밸류 ETF거든요. 그러니까 이 ETF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그 각광이라기보다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JP모건에서도 내년 2021년까지는 이 밸류가 계속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밸류 ETF 쪽에 있는 종목들 상대적으로 이게 어떤 종목들 담은 거라고 하셨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의 ETF 중에 이제 그로스 ETF, 성장 ETF가 있고 네. 소위 말하는 밸류 ETF라는 두 가지를 좀 나누는데요. 이게 성장은 없는데 싸고 뭐 배당은 좀 잘 주는 그런 거. 뭐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종목들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버크셔햇웨이가 1등이고 네, 예. JP모건, 뭐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디즈니 뭐 이런 네. 종목들이 네. 대표적인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ETF가 아직까지는 그 올해 그 팬데믹 이전 수준은 회복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섰는지 2021년에 그거를 좀 주목해서 보면 향후에도 2021년에 성장보다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 ETF로 평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좀 이거는 그런 ETF가 있으니 보고 밸류주들 요즘 흐름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지표로 쓰라. 네, 그것도 그렇고 예. 최근에 그 골드만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좀 심한 곳은 향후 4년에서 5년 정도는 예. 가치주 쪽이 아. 조금 더 이제 성장주보다 이어질 수 있다. 워낙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테크주 끝났다는 얘기하는 거죠. 일단 아까 좀 두 번째 시간에 말한 뭐 금리 상승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있죠. 네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안 나오지만 예. 맥도날드가 여기 순위가 20이거든요. 예. 비중이 20인데 경기가 회복되면 맥도날드가 뭐 전 세계 글로벌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의 그 영업이익 구성을 보면 한 3분의 2가 해외에서 나오는 예. 건데 아마 이 경기 회복에 따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최근 이 부동산 원래 맥도날드를 부동산 회사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회복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전고점까지. 예. 예. 그런데 내년에 이제 영업 이익까지 좋아지면 새로운 또 가격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개인적으로 해 보고요. 예. 다음 그림은 네, 인공지능에 대한 걸 가져왔습니다. 약간 독특한데 예. 예, 가디언지에서 이제 오늘 나온 걸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네. 예, 다들 아시겠지만 딥마인드라는 옛날 알파고를 했던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예, 여기 그림에 이제 프로테인 폴딩이라고 단백질 접힘이라는 예. 거를 50년 만에 해결을 했다고 나오는 인공지능이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분석을 해서 그 현상을 밝혀내지 못한 5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거를 이 딥마인드 AI가 이제 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이 알파고 이후로부터 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변화 그리고 새로 이것도 상당한 변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헬스케어 쪽 네. 특히 뭐 지놈 분석 뭐 이런 쪽이나 인간 유전자 분석이든 아니면 박테리아 분석이든 예. 이런 부분 뭐 바이러스 분석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역할을 할 건 같은데 네. 그걸 이제 투자로 바꾸면 전자 계산기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그쵸. 암산 네, 안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투자라는 네. 관점에서 보면 또 뭘 사야 되죠? 그 알파고 있을 때는 가장 수혜는 엔비디아였습니다. GPU였던. 예. 근데 이거는 뭐 워낙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 뭐 주식이라면 제가 봐서도 예, 클라우드와 AI를 같이 하는 엔비디아가 계속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네. 단백질 연구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PC를 인공지능으로 돌려야 되니까 엔비디아를 네. 한다고 해서 그 100개나 팔리겠냐 이거죠. 아, 예. 이거와 관련해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뭐 다른 슈레딩거나 뭐 이런 회사도 있지만, 예. 이게 단 하나, 예, 뭐 분석하는 데서 단 하나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뭐 헬스케어 전반에 걸쳐서 제약회사든 예. 그런 부분에서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하려고 한다는 그럴 거예요. 마인드. 마치 컴퓨터라는 네. 게 처음으로 생기면 네. 도대체 그럼 앞으로 이게 만약에 보급되면 미래에는 어떤 회사가 이 덕분에 돈을 벌까? 네. 라고 할 때 그게 컴퓨터 회사는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이게 그냥 수단일 뿐이니까 인공지능도 그게 네. 수단일 뿐이니까 네. 이걸 활용해서 뭔가 인더스트리가 바뀔 인더스트리를 찾아야지 그 인더스트리 그 인공지능 그 자체를 구현하는 뭔가 하드웨어를 자꾸 찾으면 그쵸. 답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헬스케어 분야의 어떤 네. 제약사나 어떤 바이오 쪽 그다음에 그런 쪽 뭐 인간 그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업들 뭐 이런 쪽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재밌네요. 네. 얼마 전에도 그래서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 네. 옆에다 놓고 바둑 두다가 걸려가지고. 아 어린애. 네. 예, 예, 예. 그런 얘기 들을 그쵸. 만큼. 네네. 야 이제는 다 인공지능이 이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퀄컴인데요. 예.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퀄컴이 오늘 저녁 지금 한 10
10몇 분 남았네요. 네. 한국 시간으로 12시에 테크 서밋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후에 AMD처럼 어떤 긍정적인 가이던스나 긍정적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 네. 주가가 신고가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오늘 12시부터 하니까 예. 퀄컴 주주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퀄컴은 요즘 주가가 좋은 게 어떤 스토리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스토리는 5G 모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퀄컴은 지금 삼성전자도 퀄컴 거를 쓰거든요. 5G. 예, 예. 그다음 중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도 이제 퀄컴 걸 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5G 기반의 이 휴대폰들이 좀 비싸죠. 네. 스마트폰이 비싼데 그 가격만큼의 이 로열티를 받습니다. 아, 스마트폰 한 대 팔면 스마트폰 값의 몇 퍼센트? 네. 그렇게 받기 때문에 증가하는 속도만큼 그냥 5G 폰이 비싼 만큼 좀 늘어난다는 건데 더 많이 받게 저거는 폰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4세대 폰은 버리고 5세대 폰을 살 테니까 그쵸. 어차피 5G 안 왔으면 4세대 폰 팔릴 거가 네. 5세대가 오니까 이게 안 팔리고 5G 폰이 팔리니 그쵸. 퀄컴의 입장에서는 요거의 가격차만큼의 매출이 늘어나는 정도 크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그게 기존에 이제 뭐 4G 폰, LTE 폰에 들어가는 로열티도 받는 부분이 있고, 예. 그거보다 더 많은 로열티를 받게 되는 퍼센트가 예, 퍼센트라니까 좀 더 받게 5G 폰에서는 예,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5G에 들어가는 칩이 지금 퀄컴 칩만큼 좋은 칩 네. 없다 보니 지금 상대적으로 이게 삼성도 나오는 그 자기들의 이 칩을 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여기도 서버에 관련된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관련된 이 GPU 칩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시연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예. 기대감이 좀 있는 거. 영역을 좀 넓히는군요. 그 부분은. 네. 퀄컴도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결국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부딪히는 겁니까? 예, 엔비디아와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예,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산업 분야도 많고 세상도 넓고. 네. 주식은 어떻게 따는지 잃는지는 잘 몰라도 참 배우는 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이 정도. 네, 네. 예. 그래요. 시간이 좀 넘기는 했는데 준비해 오신 네. 내용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네. 또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피곤하신 줄 알면서도 저희가 제가 조금 늦게까지 했습니다. 예. 2% 야근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받아주세요. 자,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안동우 이사님이었고요. 장도장님은 내일은 나오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회복 좀 되셨나요? 장도장님 걱정을 또 실시간 채팅창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자정이 다가오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일찍 주무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